네, 다음 소식입니다. 충북교육청이 명문고 육성을 포함한 미래인재 육성 모델 찾기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한 미래인재 육성 모델 창출 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임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교육청이 충북도와 합의한 명문고 육성을 포함한 미래형 학교 모델 찾기에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습니다.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한 미래인재 육성 모델 창출 추진단이 구성된 것입니다. 기획협력분과와 홍보지원, 모델개발분과로 나눠 각 기관과 부서별로 51명이 참여합니다. 이달 30일 전 단원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시작으로 7, 8월쯤 공청회를 거쳐 12월까지 미래인재 육성 모델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우리 99%의 아이들이 모두 만족할 만한 그런 계획들을 저희들은 만들어야 되고 추진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1%의 아이들도 우리가 그냥 방치하고 버리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우리 아이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여러 가지 계획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이제 책무이기 때문에 충북도가 전국 단위 모집 우수 인재 유치에 중점을 뒀다면 도교육청은 모든 아이가 만족할 만한 다양한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겁니다. 일반고 교육력 도약을 위해 자율학교 지정, 교과 중점학교, IB 교육과정을 검토하고 미래학교 모델 범주에 KDI 협력학교와 혁신 미래학교, 교원대부고, 위탁연구 추진을 넣었습니다. 과학 영재 활성화를 위해 영재교육원과 과학정보 영재고 전환 추진 등 밑그림을 제시했습니다. 명문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교원대 부고에 대해선 도교육청으로선 협조는 하겠지만 전국 단위 모집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이전과 관련해서 한 60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또 이전을 할지에 말지에 대한 그런 결정을 하고 그거와 관련해서 시행령을 개정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 충북교육청이 앞장서서 주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도교육청이 도민 눈높이에 맞는 어떠한 미래 인재 육성 모델을 제시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HCN 뉴스 임가영입니다.